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8월 오늘이 5일이에요. 네네.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아마 8월 말쯤 중순 좀 지나서 방영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덥습니다. 뭐 날씨가. 네, 지난 토요일에 저는 이제 바깥에 잠깐 2시간 정도 있었는데 네. 아 이러다 사람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네네. 오늘은 마그네틱 이펙트에서 네. 제작이 되는 론리 로봇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마그네틱 이펙트의 산다레를 한번 다뤘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기대를 안 하고 들었는데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괜찮았죠 진짜. 사장님을 졸랐어요. 다른 제품들도 한번 보고 싶다. 네네. 리뷰하고 싶다. 그래서 마그네틱 이펙트를 무려 5대나 리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론리 로봇은 렛을 기반으로 한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페달입니다. 확장된 톤 옵션인 개인 EQ 노브를 이용한 로우엔드 부스트 또는 커팅이 가능하며 내부 전압 증폭을 통하여 헤드룸을 증가시킵니다. EQ 노브는 특정 주파수에서 개인량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음색이 밝아지고 타이트한 톤과 개인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톤이 줄어들고 개인량도 감소한다 라고 합니다. 클립 노브를 이용해서 클리핑 경계값을 변경해 게인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컨트롤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요. 높은 임피던스와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어서 신호 체인에서 버퍼 페달과 호환이 잘 된다 라고 합니다. 컨트롤 부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많이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EQ 특정 주파수에서 게인량을 변화시킵니다. 클립 클리핑 경계값을 변경을 합니다. 보시면은 볼륨 이펙트의 볼륨량을 조절하고요. 베이스 드라이브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드라이브의 고음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렛과 어떤 사운드 차이가 있을지. 질감은 가지고 가면서 이 두터운 중저음역대를 가지고 있고요. 괜찮네요. 네. 이렇게 뭐랄까 약간 힘있고 거친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약간 렛이 자갈, 굵은 돌멩이 이런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조금 더 입자가 고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게인량을 한번 많이 줘볼게요.
굉장히 피킹 뉘앙스가 잘 전달이 되네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저희가 특별히 뭐 세팅을 이렇게 저렇게 만지진 않았고 네. 현재 모든 EQ나 뭐 이런 것들은 12시로 일단 두고 이제 게임만 좀 올려봤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좀 그전에 우리가 다뤄봤던 렛 성향의 페달보다는 좀 덜 거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쁘고 좀 선이 연주하는 일단은 시연하는 제가 연주할 때 아 좀 뭔가 톤이 부드럽게 나온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단독 페달을 썼을 때의 드라이브 질감이라기보단 뭔가 부스트 페달이랑 같이 쓴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중점대가 두텁게 뽑아져 그러네요. 나오는데 이게 참 좀 독특한 사운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반대로 갱량을 줄여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기타를 한번 네. 바꿔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게인을 계속해서 만져볼 텐데 게인과 연관된 클립 노브라든지 아니면은 EQ 노브를 이용을 해서 과연 이 노브들을 돌릴 때 게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게인을 많이 줄 거고요. 일단 먼저 연주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클립 노브를 먼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꺾어볼게요. 네. 동일한 세팅에서 반대로 어마어마해집니다. 아니 아까 일로 돌리면 네? 정말 외로운 로버트가 되고 네? 일로 돌리니까 네. 성난 로버트가 되는데 좋습니다. 여기 가운데 두고요. 이제 EQ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였습니다. 진짜로 이 드라이브가 쏟아지는 느낌을 선사하네요. 이 정말 기대 안 했던 브랜드고 네. 다소 생소했던 브랜드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왠지 좋은 점수를 받아갈 것 같고 굉장히 좀 압도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있는 드라이브. 뭐랄까 그냥 단순하게 밀어주는 힘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넘쳐나고 쏟아져 나오는 듯한 개인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싱글 픽업보다는 이 험버커 픽업이 있었을 그러니까 때 훨씬 더 압도적이네요. 이 쏟아지는 사운드가 엄청나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론리 로봇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단주평 드릴게요. 론리 로봇 아니다. 앵그리 로봇이다. 굉장히 뭐 외롭기는 뭐 전혀 외롭지 않은 사운드고요. 굉장히 독보적이고 그리고 이제 연주자들한테 그 정말 넉넉한 톤을 준 것 같아요. 이 톤 저 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안에서 그 연주자가 좀 추구하는 색깔의 톤도 빨리 캐치할 수 있게끔 잘 설계가 된 드라이브 페달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로봇이라 그러니까 디셉티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나쁜 인상을 주는 건 아니지만 빌런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네. 뭔가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굉장히 단단하고 크고 이런 진짜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또 받아가게 됩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9.0 8.5 높은 점수를 네. 또 받아갑니다. 주야 잘 맞는 것 같아요. 상남자의 사운드가 아닌가. 그렇죠. 이 마그네틱 이펙츠 잘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뒤로도 마그네틱 이펙츠 여러 이펙터들을 다뤄볼 텐데 퍼즈 계열도 많이 있고 부스터 계열도 있고 다양한 페달들을 다뤄볼 거예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